올해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한국 최강의 독벌레 장수말벌입니다. 얘네를 애지중지 키우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실컷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는데 이번에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벌레가 있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익하지만 정말 적나라합니다. 여러분은 벌레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리가 6개고 날개가 4장이고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하지만 벌레의 몸이 그런 단순한 것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본 적이 없는 벌레의 몸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도 크고 특징이 분명해 관찰이 쉬운 이 장수말벌로 말이죠. 벌레도 동물인지라 뱃속에 장도 있고 근육도 있고 복잡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학교에서나 쓰는 책에서 볼 수 있지 일반 대중들이 보는 도감이나 학습만화 따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유익한 정보들이죠. 이동안 수많은 생물 유튜버들이 나타났어도 이것까지 보여주는 유튜버는 제가 최초이자 유일일 겁니다. 한국 한정에서 살짝 어려우니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러고 나니 대학 다닌 거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이 시리즈를 벌레 벗겨보기 시리즈라고 칭하겠습니다. 순화해서 뜯어보기 시리즈라고 할까요? 아니야, 너무 겁쟁이 같아. 벗겨보기 시리즈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벌은 세계 최대의 말벌이자 가장 위험한 벌인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은 계급이 있어 여왕벌, 일벌, 수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녀석은 그중 가장 중요한 계급인 일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받은 장수말벌 집에는 운 좋게도 태초의 여왕벌이 들어있어서 납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이 바로 여왕벌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일벌이 여왕벌만큼 크고 강해지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게 되지만 배의 무늬를 자세히 보면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왕벌은 배의 검은 줄이 일벌보다 두껍습니다. 곤충을 해부하려면 먼저 얼려 죽여야 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레를 해부할 수 없습니다. 자연사에서 시간이 지난 벌레를 사용하면 상상 이상으로 부패가 빨라 해부를 해도 썩고 변질된 내장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거든요. 얼려 죽인 장수말벌이 여기 있습니다. 얼어 죽은 지 끽해야 5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상태입니다. 말벌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곤충의 조건 세 가지가 잘 보이지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과 6개의 다리, 4장의 날개 말입니다. 장수말벌의 머리입니다. 장수말벌은 벌레들 중 얼굴이 가장 잘생긴 편에 속합니다. 사람처럼 이마, 인중, 뺨 등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실제로 그런 명칭을 쓰진 않지만요. 장수말벌은 두 개의 겹눈과 세 개의 혼눈이 있습니다. 겹눈은 머리 위까지 뻗어 있어 시야가 넓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그냥 두 개의 눈처럼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겹눈을 구성하는 육각형의 아주 작은 난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력에 의존하는 곤충일수록 이 난눈 개수가 많습니다. 잠자리라던가 사막이라던가. 장수말벌은 수만 개의 난눈을 가지며 사람처럼 또렷한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세밀한 움직임을 감지해내는 뇌에는 제격입니다. 혼눈은 빛과 어둠을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아예 사라진 곤충들도 많습니다. 아래에는 커다란 큰 턱이 달려 있습니다. 이 큰 턱은 무기이자 도구로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뽑아보면 거대한 게살 같은 것이 딸려 나오는데 이것이 장수말벌의 근육입니다. 무는 힘이 강한 만큼 근육이 많이 달려있지요. 큰 턱 사이에는 움직이는 촉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진정한 장수말벌의 입입니다. 장수말벌은 밥 먹을 때 사람처럼 씹어 삼키는 게 아니거든요. 큰 턱 사이에 양옆으로 가위처럼 뻗는 이 털 같은 것은 작은 턱입니다. 작은 턱은 둥지 제작이나 육아처럼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작은 턱 사이에는 가위 같은 것이 또 달려있는데 이건 혀입니다. 혀를 사용해서 액체를 개처럼 핥아먹습니다. 이 주변으로 4개의 작은 촉수가 뻗는데 각각 작은 턱 수염, 아래 입술 수염입니다. 이 수염들은 맛을 보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가슴입니다. 곤충의 몸에서 가슴은 다리가 달려있는 부위만 가슴이라고 칭합니다. 장수말벌의 다리입니다. 곤충의 다리는 무려 6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 가슴과 다리를 이어주는 이곳을 밑마디라고 부릅니다. 그 바로 옆에 이 작은 파츠처럼 생긴 요것, 요것은 다리를 이루는 부위 중 하나인 도레마디입니다. 도레마디 옆에 짧고 굵은 이곳은 넓적다리 마디입니다.
넓적다리 마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얇고 긴 이쪽은 종아리 마디입니다. 발톱과 다리를 이어주는 이 가운데 부분을 발목 마디라고 부릅니다. 발목 마디에는 몸을 청소하는 부드러운 털이 돋아 있어 이것으로 얼굴과 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 발목 마디 끝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다리를 구성하는 부위 명칭은 이렇게 한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어감도 좋고 길이도 짧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다음은 날개입니다. 곤충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날개입니다. 네 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없거나 두 장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수 말벌의 날개를 보면 이게 진짜 네 장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두 장 같지 않나요? 장수 말벌의 날개는 이쪽의 앞날개와 이쪽의 작은 뒷날개가 서로 걸쳐져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걸까요?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앞날개의 아래쪽과 뒷날개의 위쪽에는 서로 맞물리도록 굽어 있습니다. 그 표면에는 미세한 톱니가 있어 앞날개와 뒷날개를 서로 단단히 걸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마치 S자 고리를 서로 걸고 당기는 것처럼요. 워낙 작은 기관이라 이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네요. 워낙 단단히 걸려있어 손으로 잡아당기지 않는 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앞날개는 이런 식으로 접고 피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앉아있을 때는 접어두고 날아다닐 때만 핍니다. 장수말벌의 날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이런 수많은 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심액이라고 부릅니다. 말벌의 배입니다. 끝에는 그 유명한 독침이 달려있지요. 배는 이 뒤에 갈라보기로 하고 독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한 독침의 모습입니다. 겉이 아주 매끈하고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길이는 6mm 정도로 말벌 중 가장 큽니다. 이걸 사람 살에다 시속 40km의 속도로 날아와 쑤셔박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이제 하이라이트, 배를 갈라볼 시간입니다. 곤충을 해부할 때는 식염수나 증류수를 얕게 깔아둔 상태로 해야 합니다. 이 물 덕분에 장기가 물속에 둥둥 뜨고 퍼지면서 관찰하기 쉽게 됩니다. 예리한 수술가위로 배 위쪽 가운데를 최대한 정교하게 잘라냅니다. 일자로 위에서 아래로 쭉 가르고 배 끝부분을 으자로 한 번만 더 갈라주면 배가죽을 열어 젖힐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줬다간 이 유튜브 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넘기고 갈라왔습니다. 이것이 장수말벌 배 속의 모습입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멀건 흰색의 덩어리로만 채워진 것 같은 이런 비주얼. 이 모든 것에 다 명칭이 있고 말벌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들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미물에 이런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가득 차있는 이 흰색의 덩어리를 지방체라고 부릅니다. 지방체는 배를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는데 삼겹살의 비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가장 맛있는 부분입니다. 내부 장기를 관찰하려면 이 지방체를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지방체는 장기와 철썩 붙어있어서 막 떼어냈다가는 장기가 상하니 조심스럽게 제거해줍니다. 배 옆쪽을 관찰해보면 흰색의 실들이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곤충의 호흡기입니다. 곤충과 인간의 호흡기는 많이 달라서 곤충은 폐도 없고 혈관도 따로 없습니다. 인간은 피에 있는 적혈구라는 세포가 산소를 전달해주지만 곤충은 흡입한 세포가 몸으로 바로 퍼지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배 옆구리에 있는 작은 숨구멍인 기문. 이곳으로 산소를 흡입하는데 이 산소는 뱃속의 이 흰색 촉수를 따라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마치 사람의 기관지처럼요. 이 흰색 촉수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굵은 가지 부분을 기관, 그 아래의 얇은 장가지 같은 곳을 기관세지라고 부릅니다. 기관은 사람의 기관지처럼 산소가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관세지는 온몸에 퍼져있어 기관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줍니다. 사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위장 역할을 하는 장은 곤충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장을 감싸고 있는 지방체와 기관세지 전부를 제거하고 나면 숨겨진 장이 드러납니다. 한 줄로 쭉 이어져 있어서 끊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찍으면서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 잠시 카메라를 치우고 꺼내왔습니다. 누가 보면 기생충이라고 할 법한 비주얼이죠. 곤충의 장은 몸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장, 중장, 후장 이렇게요. 이쪽이 전장입니다. 입과 식도에서 넘어오는 음식물을 받는 곳입니다. 이 다음은 거의 대부분이 중장입니다. 중장은 사람의 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섭취한 먹이를 소화하는 곳입니다. 중장은 정말 깁니다. 중장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뭔가 뚝 끊기는 경계선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뒤가 장의 마지막인 후장입니다. 후장은 사람의 직장처럼 노폐물을 내보내는 곳인데 이 옆에 말피기관이라는 이름 괴상한 기관이 달려있습니다. 말피기관은 사람의 신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여 여기서 배설물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배설물을 후장으로 보내면 후장에서 몸 밖으로 싸 보내는 것이지요. 암컷의 후장에는 재밌는 것이 하나 또 달려있습니다. 바로 알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난세포라고 부릅니다. 일벌은 모두 암컷이라 뱃속에서 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벌은 이 알을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낳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여왕벌의 냄새로 인해 이 행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정자를 받을 수 없는 몸이라서 일벌은 오직 수컷만 낳을 수 있습니다. 암컷을 낳으려면 정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장수말벌의 배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을 갈라보고 끝내겠습니다. 가슴에는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으로 꽉 차 있어서 빠르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갈라보면 이런 갈색의 게살 같은 것이 모두 근육입니다. 날개를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의 양이 굉장하지요. 자, 이렇게 장수말벌 벗겨보기가 끝났습니다. 오타쿠 조미료를 마구 쏟아부은 영상만 만들었어서 이런 영상이 생소하시겠지만 전술의 뜻, 전 유튜브 시작 때부터 이런 시리즈를 할 거라고 기획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최대한 불태우다 가야겠지요. 다음은 장수말벌 애벌레를 해부해볼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